마켓 무버입니다. 지난 4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로 하향 조정했던 도이치뱅크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나타내면서 목표 주가를 295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직전 의견은 보유였고 목표 주가는 136달러였습니다. 직전 목표 주가 대비 40% 이상 상향 조정한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애널리스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직전에 일하던 애널리스트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새로 오게 된 후임이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평가가 180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 새로운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만의 리그 안에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일반 자동차의 리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만의 리그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가치 평가를 받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애널리스트는 에너지 저장 사업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잠재력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2025년까지 에너지 저장 사업의 순 매출이 1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4분기 연속 영업이익률이 적자를 보이기도 했고요. 최근에 자동차 부문의 영업이익률 지난 2분기 기준으로 3%에 불과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또 다른 강세론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죠. 이 새로운 애널리스트는 도이치뱅크의 에디슨 유 애널리스트입니다. 테슬라가 단순하게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여러 산업을 재편하려는 기술 플랫폼이다 라고 했습니다. 독특한 유형의 가치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리더 기업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독자적인 리그에 속해 있고 자동차와 에너지, 모빌리티, 로봇, 공학 전반에 걸쳐서 여러 산업을 재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를 탑픽 최선호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월가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있지만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죠. 월가 전반의 평가 다음 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재 월가의 평균 목표가 218달러 수준으로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목표가 310달러인데 이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분석가입니다. 이 애덤 조나스 역시나 대표적인 강세론자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현황을 봤을 때 매수와 비중 확대가 24건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보유와 비중 축소, 매도 의견입니다. 사실 보유와 비중 축소, 매도 의견으로 보고 있는 의견이 훨씬 더 우세 한 겁니다. 테슬라를 일반 자동차 기업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형편없는 기업이고 이렇게 특별하고 독보적인 기업으로 바라본다면 가치평가를 더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평가에 따라서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도 달라질 것입니다. 테슬라와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함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늘 말씀을 해주셨던 SK하이닉스를 오늘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 현재 구간에서 8% 가깝게 상승 16만 9,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한 때는 17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박수문 대표님께서 원하시던 그런 장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SK하이닉스가 올라가네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거고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또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죠. 뭐 젠슨황 같은 경우에도 블랙웰에 대한 뭐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언급이 좀 했었던 부분들이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더 큰 반등을 좀 주었습니다. 뭐 그에 따른 SK하이닉스도 반등이 좀 나오고 삼성전자도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해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멘트들이 좀 별로 좋진 않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도 뭐 투자 등급을 한 단계 좀 낮추기도 했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긍정적인 내용보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HBM을 통해서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분명히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우리에게는 단기 수익을 좀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뭐 SK하이닉스 지금 이제 HBM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HBM3 12단을 이달 말부터 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블랙웰에는 16개가 들어가요. 16개가 들어 하나의 이제 AI칩 블랙웰에 16개의 HBM3 12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사가 거의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3에 대한 이제 퀄테스트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수율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HBM3를 좀 약간 좀 포기하는 분위기고 오히려 HBM4에 대해서 얘기가 최근에 나왔고 그에 대해 TSMC와 합작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되게 웃긴 게 지금 SK하이닉스도 그 전에 TSMC랑 HBM4를 함께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몇 달 안 되어서 다시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TSMC 쪽으로 손을 내민 거죠. 원래 파운드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HBM4를 만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TSMC와 손을 잡는다. 이게 좀 구조 자체가 좀 투자자들로부터는 좀 신뢰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닌가로 좀 판단되고요.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HBM3E 12단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독주 체제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뭐 HBM3 8단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는 있지만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뭐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수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10개 만들면 7개, 8개 불량품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뭐 영업 적자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장으로 봤을 때는 HBM3 12단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고 오늘도 크게 급등을 했지만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면서 상승 분위기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면 2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123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일 연속 순매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분간 SK하이닉스의 상승 분위기는 독주 체제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무리 못 가더라도 단기간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은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꼭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을 때 오늘 말고 이제 이전에 SK하이닉스가 워낙 또 급락 흐름이 나왔던 나날들이 최근 들어서 많았습니다. 그때 박수반 대표님께서 독주 체제니까 한 주도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서 아주 좋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한국 증시 안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SK하이닉스 쪽에서 조금 더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어쨌든 간에 가시화되는 이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좀 크게 떨어졌다고 해서 그 부분만 보시지 마시고 일단은 전체적인 실적 부분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강력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이상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장중한 때는 2만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필옵틱스 지난 제가 9월 10날 언급을 드린 이후로 강력한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고 나온 이유는 어제 패턴을 이제 어제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양음양 패턴을 완성을 시켰어요. 즉 어제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한 양봉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내일 흐름에서 2만 2천 원을 돌파하는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하나 더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추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18,3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필 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인쇄회로 기판 장비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 그리고 전기차용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첨단 자동화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제 2차 전지용 자동화 장비 매출이 상당히 좀 포지션이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긍정적인 이슈가 이제 하나 나왔죠. 최근에 좀 유리기판 관련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반도체 패키징에 사용되는 이 글라스 기판을 절단을 하는 그런 장비도 개발을 해놓은 상황이고 또 이 글라스 패키징 기판에 활용한 레이저 글라스 관통 전극 장비도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이렉트 이미징 노광기까지 개발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판 장비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캐파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긍정적인 계약 이슈가 하나 나왔죠. 바로 이제 유리기판 제조업체 독일의 쇼트와 이 유리관통전극 제조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유리코어 기판 제조 사이에 동일 장비를 납품한 그런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특히 이 TGV 장비 납품 업체가 현재 필 옵틱스가 유일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 장비로 이제 최초의 타이틀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더욱더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옵틱스 이번 주에 또 투자 의견 전해주셨는데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최근에 모트렉스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네. 오늘 시장에서 거의 뭐 10% 가깝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상승 탄력이 나올 만한 기업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37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6만 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고 어제 주가가 10% 가깝게 뛰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 또한 또 박수범 대표님께서 배터리 3사 가운데서 고르라면은 삼성 SDI다라는 의견을 꾸준히 전해주셨습니다.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때 말씀해 주실 때만 하더라도 30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주가가 좀 크게 올라온 상황이 고요. 그 스탠스는 뭐 여전한 걸까요? 네, 뭐 저는 지금 현재 또 지금 뭐 신규로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뭐 우리가 삼성 SDI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뭐 2차 전지도 지금 사업하고 있지만 뭐 전자재료,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전자재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비중으로 따지자면 2차 전지 쪽이 거의 88% 매출에서 88%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자재료 쪽 같은 경우 12% 정도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2차 전지 쪽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 매출을 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하고 있고 일단 EPS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를 계속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자면 다른 뭐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지금 이제 SK온이라든가 좀 실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물론 지금 현재 외형 성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단기간 수급도 잘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위 얘기해서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방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 조정받았다 올라갔다 조정받았다 하면서도 한 번씩 터닝 포인트를 만들 때마다 크게 큼직큼직하게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든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삼성 SDI에 대해서는 뭐 해외 쪽에서는 뭐 CATL이라든가 뭐 BY라든가 여러 업체들과의 경쟁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 SDI를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동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각형 배터리에 대해서 최근에 SK온도 따라할 정도로 SK온이 원래는 각형 배터리 안 만들었는데 최근에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것처럼 삼성 SDI의 독주 차제의 각형 2차 전지에서 화재 발생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정적, 그나마 안정적인 각형 배터리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스텔란티스라든가 GM이라든가 그리고 BMW 쪽에 납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뭐 그 뿐만 아니라 ESS 쪽으로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활발한 영업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큼직큼직한 수주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뭐 빠르면은 미국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예.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한 달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아직,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나왔는데 약 1조 원 정도 이제 ESS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아직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9월 단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도 끝까지 한번 삼성 SDI 배신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배신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삼성 SDI 배터리 3사 가운데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특히나 주가가 움직이는 측면을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조용조용히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크게 한번 슈팅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